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들을 보면 유리에 어린이 보호 표지가 붙어 있죠. 이 표지의 크기와 붙어 있는 위치가 다 제각각인데 원래는 붙이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규정대로 붙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심동욱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시내 유치원과 학원 통학용 차량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유리창마다 어린이 보호 표지가 붙어 있는데 표지의 크기와 부착 위치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량의 앞유리 오른쪽 위와 뒷유리 가운데 아래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어린이 보호가 적힌 아크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정해진 위치에 표지를 붙일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토로합니다. 표면 안 되고 안 보여요, 시야가. 여기다 붙여버리면 안 보여 그래요. 지금 서울 시내 보면 그렇게 붙일 데가 없어요. 이쪽에 시야가 가려요. 어린이 보호 표지가 운전자의 시야를 얼마나 가리는지 직접 차량에 탑승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운전대를 잡자 표지가 붙은 곳에는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나 반사경이 보이지 않고 후방을 살피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아니라 차량 바깥쪽에 표시를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운전 상황과 어린이 통학 차량의 특성 등을 고려해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